초보자 임무가 떴네요. 잘 왔다. 나는 차선인. 군주들을 돕는 자. 알겠다.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보상을 받자. 좋았다. 책략을 받았다. 장수의 책략을 세 번 높여라. 그럼 장비를 올려야지. 무조건 장비야. 장비를 무조건 올려.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에이씨. 이거 봐! 장비 승급! 아! 이거 지금 했어야 됐어! 그래, 너라도. 어, 여기 있네. 그래. 이거 하나 하면 되죠? 됐다. 됐다. 초보자 임무 편한. 어, 다행이다. 초보자 임무도 했죠? 자, 다음에 역사 체험? 시나리오 완료했죠?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봤네, 나는? 자, 초보자 임무 했죠? 빨리 뽑기 보고 싶어요? 일단은 연애도 했죠? 관직을 임명하세요. 그죠? 나오죠? 진행 중. 이거 누르면 관직 전투. 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다고. 알았어. 아무나 주면 어때? 간평 살살 녹아? 녹아도 돼. 장비가 있으니까. 일단 관직은 임명했어. 땅땅땅. 됐어. 시나리오 정리해서? 정리를 하라고? 아이고, 정리를 하러 가야지, 그러면. 정해 시나리오에서는, 아유, 생각을. 앞만 보고 가, 너무. 처음에 네 명이었어? 당황스러운데, 길에. 아, 1-1-1-1만. 왜요? 장비가 있는데. 빈틈이 없는 대기로군요. 이런 얘기 나온다고. 빈틈이 없는 대기예요, 백호백호님. 백호백호님. 빈틈이 없죠? 가운데가 이렇게 빈틈이 없습니다. 원래 이렇게 열이 넓은 거예요. 빈틈 없는 거예요. 마법소사. 초보자 임무를 했어. 열쇠를 열게 주네? 반톡 반동탁 연합 시나리오를 완료하라고? 이거 다 했지 방금. 받아. 연무장에서 장수 전수에서 전수를 하라고? 한 명? 장비한테? 딱 하나만 하자. 딱 하나만. 제일 나부랭이. 한충. 됐어. 땐 초보자 임무. 좋았어. 하나만 해, 하나만. 시키는 것만 해. 시키는 것만. 됐다. 그 다음에 연무장에서 강화를 한 번 이상 성공하세요. 이때 했어야 됐는데. 자, 강화도 한 명만, 한 번만. 저거를 하는데 뭘 그렇게 많이 써. 그러네. 누구를 하는데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했잖아. 그러네. 아이, 그 와중에 실패! 이걸 실패한다고, 임마! 이 새끼가 50%를 실패하냐? 야! 됐다. 됐어. 편한. 와우! 맞아. 싸게 막자, 이렇게. 좋았다. 5만원 벌면 이득임. 개이득. 군주 레벨을 10까지 올리라고? 아, 됐죠. 10레벨. 힘들었다. 본영을 2레벨까지 증축하세요. 보상하고 있고요. 영빈관도 건설했죠. 아유, 후루룩 되네요. 천하통일에서 태수 한 명을 임명하러 가자. 가자! 천하통일하러. 그래. 그래. 여기를? 여기 싸워도 되나? 호패도 준다고? 그랬니? 여기서 호패를 줬었어? 장각 호패? 이런 걸 줬었어? 천하통일을 언제 했었지, 우리가? 좀 해보자. 어, 그러네. 여기 그, 아, 여긴 연습점수가 아니지. 어휴. 뭐, 박스가 잔뜩 주네요. 고생했다. 아, 이거 요아랑 유봉, 이게 이성이 계속 마음에 걸리네. 그래! 임명하자! 뭐, 플러스 1은 아무도 없네요. 그럼 일단 당장은 마량을 줄까? 태수 임명! 그래. 초보자 임무를 클리어했다! 짜잔! 어, 장량의 호패를 30개? 그럼 장량을 바로 쓸 수 있네? 오, 예. 그러면, 호패, 그렇지. 호패로 장수 한 명을 등용하세요. 그렇지. 이거 바로 이어지지. 진행 중. 좋았어. 이렇게 연계적으로 줍니다. 호패가 이런 용도이다 라는 거 알려주는 거죠. 어딨어? 가져와. 장량을 등용합니다. 등용하면 짜잔, 초보자 임무도 할 수 있지요. 와, 호패를 교환했습니다. 보상을 받아요. 주창 장비요? 업그레이드요? 비약을 사용하세요. 진행 중. 비약을? 아까 약국 없었는데? 아, 약재상을 만듭시다. 약해 빠진 우리 간평이 보약 지어줍시다. 야, 50원 보는 좀 기다려야겠네요. 잠깐만, 약 먹여야지. 비약은 장수를, 널 먹일 거라고, 널. 청점원은 킵해놓으라고. 견년화까지만.
다메기. 그 다메기면 또 경험치가 얘가 아 다른 애가 바뀌었구나. 굳이? 아니 아까도 간평이 너무 연약해서 매기래매. 그새 또 바뀌었어? 내가 또 중간에 뭔가를 바꿨어? 잘못했어? 비약 사용했지. 맞아. 비약도 사용했지.